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아신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396평의 넓은 토지 갖춘 그리고 잘 관리된 정원과 주택, 초세권, 역세권의 고급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문 앞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계단부터 해서 올라오는 곳이 굉장히 고급지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올라오시면 확 트인 조망권에 잘 관리된 우리 주택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망권은 끝내준다. 그리고 잘 관리된 정원까지. 먼저 우리 주택 입지를 보시면 옥천면 생활권 그리고 초등학교가 900m, 아신역이 차량 4분, 서울 잠실역이 38km 거리에 서울 출퇴근 가능한 최강 입지를 갖췄다. 도심생활과 전원생활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정원관리 그리고 조경수 하나하나까지 굉장하다. 이 정도의 토지와 정원은 갖춰야 우리가 전원생활의 로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2단 지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오시면 아랫단은 정원 그리고 윗단은 20그루 이상 식재되어 있는 각종 유실수를 만나보실 수 있다. 거의 가수원 텃밭 주말 농장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앞쪽으로는 텃밭 공간 그리고 앞쪽에 지금 현재 주차 공간 차량 두 대 댈 수 있는 주차 박스 벙커형으로 보셨는데요. 자, 서울에서 지인들이 오신다 그러시면 이쪽 공간 뒤에 잔디 깔아 놓으셨는데 이쪽에다가 주차 넉넉하게 되실 수 있다. 최대한 6대 7대까지도 넉넉하게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 해서 넓은 데크 공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쪽에서도 앉아서 식사나 티타임 하시면 끝내주겠다. 자, 오늘의 매물 총 396평 건평 76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12억 8천만 원이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면 정원, 주택이면 주택. 자, 조망권까지 흠잡을 거 하나 없다. 실외가 이 정도면 실내는 더더욱 끝내주겠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욕조 갖춘 고급스러운 욕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옆쪽으로 건식 세면대까지. 자, 안방, 자,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안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창호가 여러 개 빠져 있는데요. 개방감이라든지 편안함을 주는 주택이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뷰 채광 끝내준다. 두 말할 나위 없다. 자, 거실 뒤쪽으로 해서 작은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분리된 그 옆쪽으로 주부를 위한 주방 공간 굉장하다. 주방 공간에서도 보는 뷰 는 끝내준다. 그리고 옆쪽으로까지 창호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자, 채광이라든지 냄새 걱정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 널찍널찍하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 공간까지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다. 우리 주택 2015년 1월 준공의 목조구조로 기름보일러 그리고 벽난로 지하수 정화조까지 다 갖춰진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층에 올라가시면 굉장히 2층에도 넓은 거실 공간 그리고 방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채광창까지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손댈 거 하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의 매물 총 396평 건평 76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12억 8천만 원이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396평의 넓은 정원과 초세권, 역세권의 최강 입지 갖춘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